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자 다육이입니다. 요 아이들은 제가 골동품 경매 받아서 사온 아이들이에요. 왜이 아이를 내놨냐면 제가 아주 귀한 제가 다육이 시작하면서 가장 고가의 연봉금이라고 하는 이 고가의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. 김제에서. 이게 자구가 두 개가 있지만 자구 한 송이마다 금액이 붙어요. 제가 김제에서 구입을 할때 자구가 하나, 두 개, 그리고 엄마,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3만 원씩. 그래서 이게 9만 원. 연봉금. 정말 저도 손이 떨리는데 이 아이는 전지를 하지를 않고 그대로 이 골동품 항아리에 제가 멋지게 심어보도록 할게요. 이 아이는 여기다 심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그때 한 80만 원 정도 제가 구입을 한것 같아요. 사장님께서 또 살짝 이거 귀한 거라면서 이름은 제가 몰라요. 잊어버렸어요. 명찰을 안 주셔갖고 이 아이도 골동품 요 항아리에다 심을 거고요. 그리고 이 아이도 네. 이 아이 보세요. 흑장미처럼 생겼고 여기 자구도 이렇게 달려 있네요. 정말 귀한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이렇게 컵에다 도자기 컵에다 심어보도록 할게요. 오, 고가인 만큼 제가 귀한 대접을 해주겠습니다. 이 항아리에다가 꿀단지 같죠? 여기에 보면 이 항아리 값만 5만 원이라고 써 있네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연봉금을 먼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 어떠세요? 저도 다육이 하면서 이렇게 손떨림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연봉금이랍니다. 연봉금. 멋있긴 멋있죠? 일단 제가 잘 키우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어요. 귀한 아이인 만큼 제가 또 귀한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 경매로 받아온 골동품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했어요. 이 아이도. 이 아이 이름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잊어버렸고 이 아이도. 이 아이는 자구가 지금 이렇게 하나, 두개 정도 있네요. 귀한 아이인 만큼 귀한 대접을 해줬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였습니다. 빠이, 구독, 좋아요. 즐거운 하루 되세요.